방학 때는 이 손님들께서 정말 악착같이 노르셔야 돼. 지금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냥 누워 있는다고 해소가 안 돼요. 방법 월화수목금 노는 거야.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집에 있어.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쉬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또 오전에는 2학기 수업 준비야. 여름방학 때 무슨 연수 좀 그만 받으세요. 대한민국 교사들 연수 중독이야. 뭐가 그렇게 급해. 여름방학 때 받지 마. 원격으로 떼어. 뭐 하다가 클릭하고 뭐 하다가 클릭하고 떼어오시라고. 뭐 하브루타 뭐 비주얼 씽킹 뭐 씽킹맵. 1년 이상 버텼으면 롱런 가능해요.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거 더 잘하실 연구만 하세요. 남에게 없는 나의 거를 차지해야 돼요. 자꾸 뭐 안 된다고 이 집 저 집 불러가지고 그러면 또 2월 내년 2월 되면 또 불안해. 당신께서 잘하시는 것을 좀 더 완성하는 시기, 거기에다가 뭔가 이론적인 배경을 넣는 계기, 이런 시기로 삼으시면 좋겠다. 오전에는 2학기 준비하시고 통째로 놀 순 없으니까. 또 2학기 수업 준비도 더 완벽 중에서 벗어나라. 대충 학습지 만들어놔. 대충 완벽. 9월 달까지 수업 준비하고 또 끝나버려. 대충 끝 12월까지 학습지 대충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쉬면서 아이디어가 중간중간에 툭툭 튀어나오거든요.